반갑습니다. 직방탈 플러스입니다. 제가 오늘 맛집 짠 프라다 저쪽에 보시면은 구찌도 있고요. 제가 오늘 청담동 명품 거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청담 마채거리가 여기도 있네요. 여기가 마채거리도 있구나. 이쪽이 이제 마채거리 가는 길인 것 같은데 뭐 제가 여기 온 건 아니고 자 여기 오니까 막 으리으리합니다. 제가 여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서울 살면서 되게 한 번도 안 왔네. 여기 리모아도 있습니다. 와, 자 이런 뭐 블락비 이런 것도 있고요. 와, 근데 진짜 여기 오니까는 신기한 거 되게 많네요. 오, 이제 몽클레어도 있고 얼마니는 공사 중이고. 자, 근데 오늘 제가 온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짠! 제가 오늘 여기 한솥 도시락. 야,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한솥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가 이제 무려 한솥 빌딩이에요. 이 건물 자체가 이제 한솥에서 만든 빌딩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 핫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여러분. 자, 전국에서 가장 핫하고 고급스럽다는 한솥입니다, 여러분. 초럭셔리 한솥. 지금부터 제가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지방타 플러스 한솥! 자, 여기가 이제 한솥인데, 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뚱맞게. 솔직히 여기서 도시락 팔아가지고 뭐가 남겠어요. 근데 그래서 차린 건 아니고, 약간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 느낌으로 한솥 빌딩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아트 스페이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뭐 공간이 또 따로 있나 보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일지. 오우, 자동문. 야, 진짜 좋긴 좋네요. 엄청 크고. 야, 배달도 엄청 많구나. 자, 이런 공간도 있고 여기서 주문도 하는 거고요. 자, 2층으로 또 올라가는 데가 있나? 아, 여기 보시면은 2층에 화장실이나 휴게 공간이 있대요.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야, 2층도 엄청 좋네. 야, 여러분, 전국에 계신 여러분, 한솥 애호가 여러분, 역시 청담동에는 다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와, 제가 여기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여기가 건물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야, 이거 뭐야?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야,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청담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이야, 여긴 또 뭐야? 이런 것도 있어요. 이야, 이런 약간 이제 박물관 같은 느낌으로. 이야, 이런 것도 해놨네. 신기하다. 오. 자, 따끈한 도시락으로 지역사회에 공헌 한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아, 또 좋은 일 하시는 거 있으면 소개시켜 드려야죠. 자, 한솥이 후원하는 곳입니다. 해신업 후원하고요. 복지센터부터 화산병원, 오, 이런 데도 있고. 이야, 장난 아니네. 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야, 이걸 차롱이라고 하는구나. 오, 자, 도자 사각함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솥 요런, 아, 이게 유니폼 같은 거. 요런 것도 있어요. 오, 이건 또 뭐야? 무슨 뭐, 앨범 같은 게 있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역. 아, 93년도에 시작을 했군요. 종로에서 했다가 지금은 이제 30년 동안 200여 종. 와, 엄청나네. 이야, 야, 6억 그릇에 달한답니다. 와, 엄청나게 팔았네, 한솥이. 이야. 자, 그죠. 옛날에는 요런 거였죠, 도시락. 아, 요거 간판 기억납니다, 옛날에.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로고, 변전사. 요런 게 있는데, 자, 지금 요런 모양입니다. 근데 요거, 아시겠지만 요거 지금 산타페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산타페 분들이 요거 닮았다 그러면 되게 싫어한대요. 자, 요런 느낌으로 홀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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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에서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 장난 아닌데 언제 이런 데 들어와 봅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쉬는 느낌으로 오셔도 되겠네요. 와, 자, 도시락을 먹으면서 루이비통, 몽클레어, 꾸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주문은 뭐 좀 특이하긴 할 텐데 주문은 뭐 다 똑같을 것 같긴 하는데 4,900원짜리 제육도크스토로님 10분. 자, 뭐 10분이라도 먹어야겠죠? 담긴 건가? 담기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저는 제육가스 도련님 요거 한번 담아보고 그 다음에는 함박스테이크 토네이도 소세지 요거 한번 담아볼게요. 이렇게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식으로 요 쫀득이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치즈버터로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총 16,100원. 자, 매장에서 먹을 거고요. 자, 원래 도시락은 좀 가성비로 먹는 건데 뭐 디저트랑 막 시켰더니 16,100원이나 나왔네요. 이야, 지금
배달의 민족에 나가려고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사이드 메뉴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음료 같은 것도 저렇게 팔고 있습니다. 야, 깔끔하다 진짜. 와. 자, 김치를 저렇게 500원어치 담아서 파는 게 신기하네요. 딴 데 내용 없는데, 그죠? 야. 자, 나와가지고 가지러 왔습니다. 아, 요건가 보군요. 야, 꽤 푸짐하다. 자, 요게 16,100원. 야, 느낌이 그냥 이렇게 배달해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으니까 엄청 푸짐해 보이네요. 자, 보면 볼수록 너무 럭셔리합니다. 올라가는 길도 엘리베이터를 못 쓰게 해서 좀 그런데 이런 느낌. 계단이 좀 힘들긴 하는데, 이야, 여기서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딱 도시락을 루이비통 매장 앞에서 먹는 겁니다. 루이비통 짠 한솥. 자, 좀 자리가 좀 어두워서 그렇긴 한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야, 근데 진짜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좀 정갈하게. 원래 한솥이 이런 퀄리티가 아닌데, 그죠? 이런 것도 그렇고. 맛있네요. 약간 사서 먹는 도시락 맛이에요. 제가 말한 거는 무슨 업체 같은 데서 한솥 같지가 않아요. 소세지도 엄청 크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 소스. 원래 있는 도시락이긴 할 텐데, 여기 한번 오십시오. 강남에서 하시는 분들. 한 가지 아쉬운 게 국물이 좀 없어서 아쉽네요. 국물을 사이드로 하나 시키시던가, 아니면은 국물 있는 메뉴를 드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지? 해시브라운인가? 해시브라운. 자, 이번에는 대망의 감바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 때문에 비싼가 봐요. 아, 오, 이거 괜찮네. 햄버거 스테이크. 고기도 많이 두툼하니 씹히는 맛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황리단길 쫀득이 한번 먹어볼게요. 기름에 쫀득이를 튀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시즈닝, 허니버터 시즈닝 뿌려서 먹은 겁니다. 튀겼네. 쫀득쫀득하네요. 맛있습니다, 이거. 추천. 자, 보시면은 좀 기름이 좀 많네요. 아무래도 기름에 담가서 튀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마약 같은 이 가루를 뿌려 먹어볼게요. 허니버터인데, 버터 허니. 무슨 맛일지. 야, 이 가루 존맛탱이네. 이 가루, 야, 무조건 찍어 드십시오. 완전 맛있어요. 오, 야, 옛날에는 도시락 보셨죠? 970원에다가 1300원, 굴비 도시락 1500원, 야, 제육 1900원. 대박이네요. 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엄청나네. 2300원은 또 뭐야. 야, 여러분, 도시락 먹고 나왔는데 뭐 한솥이 뭐 다 똑같긴 한데, 여러분, 야, 멋집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기분 한번 내십시오. 야, 럭셔리 네스토랑 온다고 한 다음에 여자친구랑 와가지고 놀려주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재밌을 것 같죠? 자, 여기는 한솥이었습니다.